자기 중에서? 아, 아 역시 어.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살 많이 빠졌지. 지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. 되게 응? 멋있어졌다. 왜 이렇게 어색하냐?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? 어색하지. 오랜만이니까. 딴 사람 같아. 나 딴 사람 같아. 나 달라진 거 없어? 멋졌네. 끝? 그럼 뭐 더 있어야 돼? 아니 많이 달라졌잖아. 그러니까. 아니 뭐. 머리도. 그래. 그거밖에 없나 보네. 그래. 만약에 방송 아니었으면 연락했을 것 같아? 모르겠다. 나는 사실 그때는 너가 좀 보고 싶기도 했고. 아 연락하고 싶었어? 어. 난 잘 지내는지? 응. 경기 잘 했는지? 맨 처음 본 거는 수업 듣고 있는데 강의실 문 열리면서 혼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예요. 회색 가디건에 그 하트 모양 들어간 가디건 입고 태블릿 PC랑 이런 거 딱 이렇게 들고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긴 해요.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. 키도가 안 돼. 워낙 그 인상이 강하잖아요. 존재감이 강하니까 어딜 가도 좀 눈에 띄었어요.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뭐야 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.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서로. 이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말 걸어야 되는데 희두한테는 몰랐다고 했는데 알게 되기 완전 전에도 한번 희두랑 지하철을 같이 탄 적이 있거든요. 저랑 몇 정거장 안 차이 났거든요. 우리 집 근처 사네 이러면서 계속 구경하면서 봤어요. 본인은 모를걸요. 생각해보면 운명인가? 2018년도 이제 1월 1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SNS로는 이제 친구가 돼 있었어가지고 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진짜 편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나 나연이 누나 맞죠? 이런 식으로 제가 보냈었죠. 어 희두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연락을 이어갔어요. Friday.